남친구랑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무슨 얘기 했어요?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거 가져왔거든요. 약간 청심한 거. 아, 먹어야지. 지금 먹었어요? 지금 준비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아, 요즘에 물량으로 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보기 30분 전? 그때 먹으면 30분 전. 그 성, 저기 학원 들어가서 먹으면 돼. 학원 언제 들어가요? 이제 D 코스 아니지. D 코스 하고 A 코스도 해야지. 아, D 코스 하고 A 코스 하고. 그렇지. 또 우회전을 안 배웠으니까 우회전만 좀 설명 좀 하고. 네. 예. 나머지는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차로 변경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D코스 우회전이 하나가 좀 약간 어려운데. 네. 그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차로 변경은 제가 이제 눈치껏 알아서. 예, 본인이 알아서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내가. 자꾸 이제 혼자 해야 그죠? 시험 볼 때 당황 안 하고. 차로 변경 많은 게 A인가요? A가 다섯 번. 차량과 연결. 근데 어려운 차량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네.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학교 함께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죠? 네. 자, 원래는 2차로에서 2차로로 좌회전 할 건데. 네. 지금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죠. 그래서 저 신호 지나면, 앞에 보이죠 신호. 네. 지나면 거기서 깜빡이 켜고 1차로로 변경하셔가지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세요. 네, 원래는 2에서 2로 해야 정상인데 1차로를 갔다가 1차로에서 돌면서 2차로 들어가라니. 네. 원래는 2에서 보세요, 2에서 2로 가야 정상인데. 네. 이게 불법 주정차 때문에 2에서 못 돈다고. 좌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좌회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교차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횡단보도 있고. 네. 정지선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이제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신호등이 있겠죠. 자, 신호등이 있어요. 자, 여기가 초록불일 때는, 초록불에는 우리가 2단 바꿔서 그냥 우회전을 하면 돼요. 초록불일 때는 진행신호니까. 근데 이제 적신호일 때, 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빨간불이 뜻이 뭐냐면, 정지선이 그려져 있으면 일시 정지했다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여기 정지선이 있죠. 여기 정지를 하는 거예요, 우선. 1초만 정지하세요. 정지하시고, 왼쪽을 보시면 신호등이 있죠, 이렇게. 왼쪽으로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가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초록불이면 보행자 신호등이죠? 요 때는 가시면 안 돼. 신호위반이에요. 네. 예, 근데 일반 차들은 다 가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 시험 볼 때는 가면 안 됩니다. 예? 멈췄다가 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우회전 가능. 왜냐면 우회전은 비보호예요. 말 그대로. 초록불 때는 그냥 가도 돼. 빨간불에는 정지선이 있으니까 일시 정지하란 뜻이니까 정지했다가 횡단보도 봤더니, 빨간불. 그럼 진행해도 됩니다. 비보호. 진행하면 되는데. 자,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죠. 그럼 여기도 이제 초록불 들어올 때가 있죠. 네. 여기 초록불 들어올 때. 초록불 들어올 때도 초록불 들어오는데, 이때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돼. 멈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횡단보도, 2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죠? 1번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그려진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신호위반, 신호위반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보행자 보호위반이 적용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신호위반 적용이니까, 여기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가지 마시고. 네. 한번. 그 다음에 여기는 초록불이 여기 직진 신호 들어왔을 때 사람만 없으면 그냥 우회전 하시면 돼. 유일하게 D코스만 있어요. 알겠죠? 네. 일단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제가. 그리고 우회전할 때는 엑셀 안 밟아도 돼요. 그냥 2단으로 그냥 아무것도 밟지 말고 들어가 둬세요, 그냥. 좀 빠르면 클러치 밟아주고. 알죠? 우리 아까 유턴할 때 좀 차 빠르면 클러치 밟고 도로 했죠? 클러치 밟고 도시면 돼. 연결되었습니다. 자, D코스.
자, 우측 깜빡 끄시고, 아직 할 필요 없어요. 우측 깜빡 끄시고. 이제 준비만 하는 거, 이렇게. 자,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 미러 잘 보이는지 확인. 예.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 본인 알아서 다 하는 거, 이제. 안전하게, 우리 병원대로 하시면 돼.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왼쪽 차로 변경하세요. 엔진 소리 시끄러우면 뭘 해야 되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2차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좌회전 들어와 있어요. 좌회전입니다. 자, 우회전만 알려줄게요. 여기만.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트럭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엑셀 조금만 더 밟아 봅시다. 오른쪽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적신호죠, 그죠? 네. 그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여기서 정지, 스탑. 자, 왼쪽 신호등 보고 빨간불이죠? 2단 넣고 출발. 아무것도 밟지 말고 그냥 가세요. 바람 브레이크 올려놓고. 자, 오른쪽 돕니다. 자, 클러치 밟고 돌아요. 그러면 왼쪽 한번 보고, 왼쪽 없죠? 앞에 보고. 그렇지, 요렇게. 알겠죠? 속도 올리고. 요것만 알려준 거예요.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가면 안 돼! 아, 네? 실격이잖아, 이거는. 기어 중립. 본인이 어, 했잖아. 그래서 왜 그거 가려고 그래. 정선이 바로 앞에 보였는데. 실격? 가면 안 돼요. 멈출 수 있는 거였어. 지금부터 시험이잖아. 시험처럼 하세요. 내가 브레이크 밟았어, 그냥. 멈출 수 있는 건데, 얘가. 가면 안 돼요. 본인이 어 했을 때가 정선이 저 앞에 있었어. 저 횡단보도 앞에. 네. 그럼 그냥 가면 그 실격이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해보면 이런 실수들이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 좋은 거야. 그럼 감독관이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세워서 실격시킨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리 바꾸고. 그렇지. 저 앞으로 가서 바꾸 세우라 그러지.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해요. 네. 네, 출발. 그, 어, 하는 순간에 멈췄으면 멈출 수 있었어. 그 브레이크 안 써도. 네, 그죠? 아, 기어 건들 필요 없잖아. 멈추는 거잖아. 멈출 때는 기어 건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빨간불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속도가 줄었는데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럼 기어변속을 해야지. 진행은 기어변속. 멈출 때는 진행이 아니죠. 정지는 기어변속 할 필요 없다. 자, 여기 GS 칼텍스 보이죠? 네. 여기 지나서, 신호등 지나서,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해 보세요. 알아서. 그 본인이 배운 대로 하시면 돼. 안 알려줍니다. 여기 지나면. 여기 교차로, 오른쪽 3차로로. 배운 대로 차,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급하면 위험하니까 항상. 그리고 기어변속 항상 3단까지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손으로 해야지. 한 손으로 감점이야. 그죠? 기어변속을 3단을 하는 게 낫지. 그럴 거면은. 그죠? 아까. 제가 달리 차가 움직일 때는 항상 두 손이라 그랬죠, 그죠? 기어 변속할 때 빼놓고, 그죠? 계속 기어 잡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옮겼어야 돼, 그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까 거기서 3단 넣고, 바로 속도 올리면 3단 넣고,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옮겼어야 돼. 그죠? 그런 걸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나 우회전 하나. 아니지, 3차로 가야지 우리 좌회전이 가능하잖아. 응. 내가 저기서 무조건 옮기라 그랬잖아. 저 브레이크 버튼 떼면 안 된다 그랬죠? 뒤로 밀리잖아. 집중! 잘 했어요. 항상 브레이크 먼저 떼면 안 돼요. 뒤로 밀려요. 여기서 우리가 쭉 가서 일로 가야 저 밑에서 우리가 B코스 여기잖아. 기억나죠? 여기 좌회전 했잖아. 네. 우리 돌면서 아까 몇 차로 들어갔죠? 여기서? 3차로 들어갔잖아. 왜냐면 여기 쭉 가면 여기 1차로 되잖아.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 2차로로 계속 가면 고가 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실격돼 버리잖아. 구간 이탈로. 그래서 바꾸라고 한 거야. 아. 이해되셨죠? 네. 우리 그 2차 화물차처럼 이렇게 3차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B랑 D랑 길이 같잖아요. 네. 이거 까먹지 마세요. 네. GS 칼텍스 지나면 2차로에서 3차로 옮겨야지만 내가 쭉 가서 좌회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뒤로 쭉 밀리는 거 느꼈어요? 네. 절대 기어부터 넣고 브레이크를 떼세요. 항상.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마세요.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마세요. 감점되니까. 그렇죠. 자전거 탈 줄 알죠? 네. 내가 이제 페달을 돌리려고 해. 그리고 페달 돌리려고 할 때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떼고 있어요? 떼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페달 돌리려고 할 때 떼잖아. 네. 페달을 안 돌리는데 브레이크 잡고 있잖아. 그죠? 다리를 내려놓고 있잖아. 멈춰 있을 때. 그리고 페달 돌릴 때는 발을 다리에 내려놨던 걸 들잖아. 그죠? 브레이크 안 잡고. 그거 똑같은 거야. 단지 차일 뿐인 거지. 원리는 자전거랑 똑같아. 이해됐나요? 네. 쭉 직진해서 고간 밑에서 좌회전하면 돼요. 4차로로 핸들을 90도만 꺾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4차로요? 네. 우회전 하려고. 좌회전, 우회전 두 번 끝.
바로바로 바꿔요. 너무 느려, 기어 변속하는 게. 엔솔에서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바로바로 바꿔요. 그렇지, 그렇게 바로바로 바꾸는 거야.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몇 시 깜빡이 왜 켜? 4차로. 4차를 왜 가? 내가 차라면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응. 왜 옮기려고 그래? 아, 이렇게 4차로.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내가 옮길 때, 옮길 필요 있다.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반장이 고속도로 써 있잖아. 내가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쭉 가. 4차로요? 이게 3차로라 했지, 내가. 아, 3차로 쭉 가야지. 비랑 똑같잖아. 얘는 왜 역주행으로 들어와? 미쳤구만, 저 씨. 아, 저 또라이, 저 씨. 깜깜하네. 희한하네, 희한해. 역주행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기어 4단이야, 지금 4단이야. 2단 넣어야지, 2단. 아이고, 왜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기어를 빼고 해야지. 기어를 빼고 해야지. 침착해, 시동 걸어요. 4차로 가고 3차로예요. 근데 3차로로 했잖아. 비랑 똑같다 했잖아. 3차로 여기 3차로에서 여기 1차로 된다고 했잖아. 까먹으면 안 돼. 머리 집중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네. 돌면서 몇 차로 들어간다고? 1차로. 4차로 들어간다 했잖아. 아, 이게 여기서 4차로. 그렇지. 아까 B코스 했잖아. 왜 4차로 가죠? 우회전 하려고. 네. 그 샌들 90도만 끊는다 그랬잖아. 아, 까먹으면 안 돼. 까면 더 잘해야 돼. 봐봐. 감점 엄청 많이 먹었어. 마누라 태우고 저렇게 위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저씨. 그만 돌려. 4차로라 했잖아, 그죠? 응.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앞에 뻥 뚫려 있으면, 그죠? 우회전? 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빠르면 천천히 해. 저기 비어 있죠? 여기로 빈대로 가. 빈대로, 그렇지.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버스 가고 가면 되겠다. 엑셀 밟아.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못 갈 것 같으면 정지하고 중립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정 자신 없으면 멈추고 중립 넣어요. 신호는 계속 안 들어와요. 신호 바뀐다라는 거. 조금만 긴장 안 하면 잘하겠다. 조금만 긴장 좀 풀고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긴장만 좀 안 하면 잘할 것 같아. 예,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 다 보면 실수 나온 게 다 긴장해서 나왔던 것들이거든. 예. 그거 머리 너무 붙이지 마. 약간 뛰는 게 좋아. 예, 그럼 봐봐요. 나봐요. 나봐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봐봐. 나봐봐. 이게 이래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예. 더 긴장돼, 그렇게 하면. 1코스 모의고사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리고 도착해서 감점들 설명 좀 할게요. 이제 우회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종합운전장에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산 살아요? 동탄 사람. 아, 길 잘 모르. 왜 여기까지 와서 동탄에서? 아, 신삼성 거기 너무. 아, 밀려가지고. 아. 완전 바꿔야지, 4단. 맞죠. 속도 유지가 되니까, 40km 이상.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감독관이 40km 넣을 수도 있고, 50km 넣을 수도 있어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누를 거예요, 아마.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또 손 내려간다, 두 손으로. 멈추고 내려가라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봐봐요. 우리가 우회전 못하잖아. 네. 못하는 거니까 손이 미리 내려갈 필요 없잖아. 그거 판단하는 거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어. 비어 있어. 그럼 속도를 낮추고 2단 바꾸는 거 맞아. 그죠? 아까처럼. 아까 2단 바꿨잖아. 잘 우회전할 때. 못 가잖아. 못 가니까 굳이 기어를 변속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부터 판단해.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것부터 판단해. 그러고 나서 기어 변속을 생각하는 거야. 기어 변속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우회전. 여기 봐야지. 안 보면 10점 감점이야. 봐야 됩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오른쪽 버스 정류장 마무리 할게요.
자, 앞에서 마무리하세요. 정오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게 본인 감점 먹은 거예요. 자, 신호 하남. 출발할 때 깜빡이 안 켜고 왔어. 아. 켜야 돼요. 5m 가서 끄는 거 있죠? 횡단보 지나면. 그래서 내가 항상 출발할 때 천천히 하라 그랬죠. 빨리 매트 들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깜빡이 붙어. 예? 까먹지 말고 깜빡이 붙어. 출발할 때? 응. 알겠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신호위반 실격. 그것 때문에 내가 급브레이크 밟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무시하시고 신호위반 실격 됐어요. 그죠? 핸들 조작 미수. 아까 기어 잡고 쭉 갔죠? 아. 30m 달렸잖아. 절대 한 손 핸들로 주행하시면 안 돼요. 기어 변속 할 때 빼고. 엔진 정지 아까 4단 놓고 고가 밑에서 그죠? 4단 우리가 앞에 그 끼어드는 차 있었잖아. 그때 시동 꺼먹었잖아. 그죠? 4단 항상 클러치를 들기 전에 어떻게 하다? 기어부터 빼라. 그죠? 응. 시동장치 미수. 시동을 걸었는데 또 민 거야. 아까요? 응. 시동이 걸렸는데 바늘이 올라갔는데 왼쪽에 보이는 거 바늘 보이죠? 네. 그게 엔진 회전기예요. 한번 시동 한 걸어보세요. 클러치 밟고 걸어봐요. 바늘 올라가죠? 걸렸잖아, 왼쪽. 네. 예. 근데 한 번 더 밀면 감점되는 거야. 자, 시동 끄시고. 이해됐죠? 네. 예. 근데 엔진정지 또 시동 꺼먹었잖아, 그지? 네. 한 번 더 꺼먹은 거. 그래서 그때 4단이었어, 그지? 예. 항상 2단을 바꿔요. 진로 변경 때 안전 미확인. 방금 이렇게 끼어들 때, 자, 이쪽으로, 그죠? 직진차로 이렇게 들어올 때, 우회전. 이렇게 봐야죠, 그죠? 예. 그지? 보고 앞에 봐야죠, 그죠?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안전 확인 안 하고 들어왔죠. 그 사이로 전도 킥보드 가면 어떻게 하려고. 본인은, 차 안 들어, 여기 차 안 들어와, 절대로. 전도 킥보드. 어떻게. 전도 킥보드 부딪히면 사망. 꼭, 내 도로가 아니고 남의 도로로 갈 때는 꼭, 한번 봐주라는 거, 0.1초만. 네. 알겠죠? 그거 명심하십시오. 네. 자, 시동 걸고, 이제 A코스. 자, 이걸 내가 껐다 킬게요. 왜냐면, 이왕이면 합격 소리 들려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지금 누르면, 불합격이라 나오니까 안 좋잖아, 기분이. 내가 다시 재시작. 자, 시동 걸어주세요. 네, 깜빡이 꺼주시고. 기다려, 아직.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시험 시작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그런 거 실수하지 말고. 꼭 옮길 때는 꼭 안전 확인. 봤다, 앞에 보시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깜빡이 켰다가 끄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어가 클러치 들 때는 속도가 10km 이하일 때는 4단이면 무조건 꺼지니까 2단으로 바꾸든지 기어를 빼고 클러치 들으시라는 거. 요런 것만. 그 다음 그것만 하면 내가 보면 합격 나올 것 같아. 이번에 A코스 합격 나와봅시다. 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운전을 못하진 않아. 이런 자잘한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하는 거야. 당하지 말고. 네. 배운 대로. 아까 우회전도 되게 잘하고 끼어들기 너무 잘했어. 잘은 분명히 있는데 조금만 긴장 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100% 합격해요. 특히 안전 미확인으로 감점 먹지 마세요. 네. 그거 10점짜리 크단 말이야.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A코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되셨나요? 사람 없으면 초록불이라도 가도 돼요. 여기 보행자 보호 위반이니까 정지선 지나갔으니까.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 직진. 깜빡이 감점 먹지 마세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장례 기념 때는 깜빡이 감점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우측 방향입니다. 자, 버스 뒤에 세울게요.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으로 빠집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가세요. 지행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저 포로스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속도를 내줘야지 들어갈 때는 뒷차가 오기 전에 느리게 들어가면 뒷차가 속도 올리면 못 들어가잖아, 그죠? 차로 변경 없이 쭉 3차로 직진. 공사 안 하지? 공사 안 하는구나, 다행이네. 아까 공사했었는데. 자, 이때도 보세요. 신호 안 함, 그죠? 깜빡이 감점 먹었고. 아까 옮길 때 왜 안 봐? 보라 그랬잖아. 눈으로만 보는 거 안 돼요. 고개를 돌려주셔야 돼, 15도. 알겠죠? 감독관은 몰라, 본인이 하긴 하는지. 무조건 이렇게 옮길 때 무조건 봐야 돼. 전동킥보드는 이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야, 오토바이도. 이해되셨나요? 내 도로가 아니잖아. 옮긴 거잖아, 포켓차로로. 보셔야 됩니다, 안전하긴. 이리 봐, 지나가잖아. 이거 꺾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네? 화이팅!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특히 저렇게 딱 꺾이는 데서는 엑셀 힘을 살짝 떼는 게 좋아요. 빠른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다 떼지는 말고 약간만. 그 다시 딱 직선 되잖아. 그럼 다시 엑셀 밟아 주는 거야. 그러면 핸들링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잘하네. 원래는 이적 달라 그랬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같이 일종 해보는 거네. 원래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일종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용기로 일종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자기 일종 한다고 다른 자기 남자 애들은 다 일종 한다 하길래 나도 일종 해볼까? 얼떨결에. 얼떨결에. 남자친구 자신 있대요? 아니요. 자신 없대요? 자신감 있게 자신감 갖고 하라 그래.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여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네? 멀어요. 뭐가? 다시 오기가 좀. 그렇지. 남자친구도 동탄이에요? 네. 오늘 한 번에 붙어 오르는. 차분히 하면 돼. 그러니까 뻥 뚫린 도로는 말고는 다 천천히 하면 돼 그냥. 알겠어요? 느긋하게 하면 돼, 느긋하게.
저 검은 차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어휴, 사고 날 뻔했다. 저 브레이크, 브레이크. 예, 크랙 2단 바꿔, 2단, 2단 바꿔. 좀 무리하게 들어왔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감독관이 옆에 있다라는 거는 마음 편하게 해도 돼. 위험한 순간에 아까처럼 내가 하듯이 브레이크를 밟든지 핸들을 꺾듯이 사고 안 나게 해주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돼요. 앞에. 잘했어요. 브레이크도 적절히 잘 썼고 아까 뭐 그건 감점되는 요인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람 건들 때 꼭 정지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일반 차들 그냥 가더라도 본인은 정지. 뒤에서 빵 하는 거는 감점 안 먹어요. 빵 했다고 감점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원칙을 지켰으면 뒤에서 빵 하는 거는 빵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 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저기서 저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역주행한 거야. 아까 기억나죠? 저로 들어온 거야. 어디서 골로 들어와. 저 앞에 가서 유턴 받아오면 되거든. 그거 돌아가는 게 귀찮은 거야. 저 올라가서 위험한 거. 그렇지, 위험한 거지 그거. 저기 차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신호 바뀌었어요. 직진. 자, 신호 꺼질 뻔 했죠, 그때, 그죠? 예. 기어 변속을 하려다 말았어, 그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저 트럭 따라가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사람 서 있죠? 네.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저 앞에서 멈춰요. 네, 천천히. 그렇죠. 갑시다. 자, 일반 차 다 가죠, 그죠?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돌면 왼쪽으로. 자, 차로 변경하세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없으면 빨리 밟아서 들어가. 머뭇거리지 말고. 그 사이에 차가 와버린다. 자, 방금도 기어를 바꿀까 말까 뭐 고민하다가 네. 안 했는데 내가 아까 30km 이하는 몇 단으로 바꾸라 그랬죠? 2단. 3단. 아, 3단? 15km 이하는 몇 단? 2단?
2단. 근데 아까 24km야. 24km인데 4단이잖아. 그 차가 들도 떨려, 안 떨려요? 떨려. 떨리잖아. 바꾸라고, 과감하게. 너무 꺼리지 말고. 지금 보면, 이것도 보면, 보시면, 맨 위에 뭐가 떴어요? 가속불가. 이게 뭐냐면, 20km에서 반클러치 쓰면서 4단으로 그냥 간 거야. RPM 몇이에요? 518. 518. 지금 계기판 한번 보세요. RPM이 얼마예요? 800 정도 되죠? 네. 응. 그게 바늘이 내려갔단 얘기야. 70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가속불가 뜨는 거야. 아. 적절하게 기어 변속을 안 해줘가지고. 이해됐어요? 네. 오토매틱은 저절로 기어가 3단으로 2단으로 바꿔져 있다고. 근데 본인은 안 바꾼 거야. 수동인데. 여기 가속불가 뜬단 말이야. 이걸로 막 여러 번 뜨는 분들도 있어. 꼭 기어 변속을 30km에서는 3단, 15km에서는 2단. 꼭 바꾸세요. 네. 오케이? 진행을 해야 될 때. 자, 여기서 이제 3차로 옮겨야 돼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3차로에 지금? 차. 불법주행차가 있죠? 네. 그러면 저기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2차로 가다가 옮기시면 돼. 그리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30km. 네. 오케이? 네. 또 옮기는 거에 또 까먹지 말고. 또 옮기는 거에 집중해서 속도 까먹지 말고. 두 가지 다 멀티를 해야 돼요. 없으면 바로 들어가도 돼요. 저기 불법주행차가 없으면. 지금 갈라 그런다. 그죠? 그럼 바로 들어가도 돼. 그럼 들어갔는데 차가 있어. 불법주행차가. 그때는 멈췄다 중립 넣으면 돼. 알죠? 아까처럼. 당할 거 없어요. 차분히 하면 돼.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좀 약간 버벅거려도 괜찮으니까. 출발. 자, 오른쪽 바로 들어갑시다. 비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쭉. 이제 알아서 해요.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왼쪽 사이드미러 저 멀리 한번 보세요. 차 하나도 없죠? 네. 자, 출발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불법주행차 있으면 네. 저렇게 중립 놓고 기다리면 저 차 안 올 때가 있잖아. 그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막 급할 게 없어. 감쯤 되는 거 아니니까. 잘했어요. 그렇게 멈추시는 건 멈추는 거야. 횡단보도 약간 밟더라도 멈출 수 있는 건 멈추는 겁니다. 저렇게 보면 왼쪽 보면 차 안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저렇게. 그죠? 뒤에 차 없죠? 그때 앞차하고 거리를 좀 띄우고 멈추시고 막 혹시나 들어갔는데 불법주행차가 있네? 실수로 그죠? 있으면 멈추고 중립 놓고 깜빡이고 있어. 차 안 오네. 그때 출발하면 되잖아. 말 그대로 출발 처음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네. 자,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실격 안 됐어요. 그죠?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 그래도 합격점 주잖아. 7점이 합격이니까. 자, 마지막까지만 네. 잘 집중해가지고 네. 합격합시다. 이제 다 왔어요. 그죠? 네. 1.5km만 가면 돼. 1.5km. 쭉 가다가 오른쪽 차로 변경하고. 차로 변경할 때는 항상 2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3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 올리면서 3단까지 넣어. 여기서 바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 아까랑 틀리죠. 여기 횡단보도 막고 있잖아. 저 검은 차까지 가서 바꿔야 되겠죠. 네. 아까 거기는 교차로에서 열린 거고 이게 없었잖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도로가 틀리죠. 저기 우회전 전용 차로잖아. 저렇게 네. 우회전 전용 차로니까 당연히 네. 바로 바꾸면 안 돼요. 아까처럼 다른 겁니다. 도로가 다른 거예요.
잘했어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쏠린다. 커브길에서 계기판 보면 안 돼요. 커브길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커브길에서 계기판 보면 차로 유지 못해. 볼라면 0.1초 잠깐 보는 건 몰라도. 자, 마지막 이제 우회전하고 유턴 남았어요. 속도 너무 느려요. 속도 올려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배운대로 해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차로 변경해야 돼요. 1차로까지. 자, 앞에 보시면 점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그럼 중앙선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실격이잖아. 점선 보이겠으라 그랬죠, 한두 개. 앞바퀴가 중앙선 넘잖아. 그리고 제가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 하나에 몇 칸이라 그랬죠? 한 칸. 근데 왜 두 칸 들어가? 30m 달리고. 아, 그건 상관없는데 깜빡이 껐다 켰어야지. 내가 일부러 감점 안 줬어. 감점 좀 실격되니까. 브라켓이니까. 알면서 머릿속에서는 있는데 왜 안 해? 머릿속에 있는데. 다 돌려. 미리 다 돌려. 이런 실수하지 말란 얘기야. 네. 다 아는 거야, 머릿속에. 그죠? 근데 아까 점선 두 개 보이겠으라 그랬잖아. 못 돌 때는. 이렇게까지 노란선 보이게 써버리면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어버리잖아. 그럼 실격 아니야. 중앙선 침범 실격. 네. 점선에서 돌아야지. 그럼 차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 아이고야. 아니, 이제 모의고사 해봤으니까. 이제 시험 때 잘하겠지. 몇 시에 해요? 자, 기어 넣고, 갑시다. 2차로로 갑시다. 네, 왜냐면 이게 될 데가 없으니까, 2차로.
자, 마무리할 때 뭐 해야 돼요? 저 앞으로 들어가.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 앞에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일부러 내가 감점 안 줬어. 원래는 지금 감점을, 그죠? 네. 진로 변경 과다. 깜빡이 하나에 두 칸 갔으니까. 이 감점 먹어야 되고. 7점이에요? 7점이지. 그러니까 불합격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 침범 실격. 그죠? 네. 중앙선 침범. 다 봐봐. 차로 유지, 아까.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할 때. 그죠? 커브길에서 계기판을 시선이 뺏겨버리니까 넘어가 버리잖아. 응? 그 좀 뒤에도 되니까. 네. 응? 가속 불가. 적절하게 기어 변속. 엔솔이 시끄러우면 무지건 기어 변속해. 네. 아까도 달려오는데 3단 넣고 계속 50 넘게 밟더라고. 아. 시끄럽잖아. 4단 넣어. 그죠? 네. 진로 변경 때 안전 미하긴. 안전하긴 해야지. 그 내가 분명히 출발할 때 그거잖아. 얘기했는데 계속 안 본단 말이야. 큰일 나. 나중에 면허 따고 운전하다가. 왜 또 운전하다 누가 친다니까 진짜 거짓말하네. 이거 습관이 돼버리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고개를 가감하게 움직여. 내 길이 안에서 딴 데로 들어가면 지금 옮기라는 얘기. 고개를 보라는 얘기. 신호하남. 출발할 때 시간빡이 안 켜는 거. 그래서 합격 멘트 들려줘야지. 시험이 종료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너무 그거 아니에요? 뭐? 아니, 이제 합격할 수 있어. 지금 방금 실수했던 것만 고치면 되잖아. 자, 지금 이제 학원 들어가면서 마지막 모의고사 할 거예요. B요? 아니, 마지막 학원 들어가야 된다고.